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6일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 언론과 선관위의 유착관계. 오늘은 첫 순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직 기자들은 같은 편, 선거 관련 공정한 기사 기대하기 어려워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오늘 첫 편입니다. 자,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 언론과 선관위의 유착관계 1입니다. 자, 이그 중간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콘텐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8개 언론 매체,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경향, 서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에서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거 문화를 전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한겨레 신문이고요. Q&A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이 기사가 나간 날짜를 보니까 2020년 4월 3일 15시 16분 이제 등록했고 수정이 또한 차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직선거 운동이 4월 2일 시작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10일, 1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를 앞둔 가운데 투표함과 투표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Q&A에 나섭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야, 너 사전투표 해봤어? 해봤지? 왜? 사전투표함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 개표소에서 본 투표함과 다르던데? 헐, 그럼 투표함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미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사전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 투표함과 다르다 해가지고 먼저 사전투표함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 기존의 개표소에서 본 투표함과 다르다는 의혹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와 간내 사전투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를 모두 마친 후에 등기 우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집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를 마친 후에 봉인한 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송과 보관이 편리한 행랑식 투표함을 사용합니다. 행랑식 투표함은 일반 투표함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일반 투표함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봉합합니다. 행랑식 투표함은 투표 과정에서 받침대를 이용해서 누워 놓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받침대와 행랑을 분리합니다. 분리된 행랑식 투표함은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 구시군 위원회 보관 장소로 보내서 보관하고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표소의 투표함이 달라졌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나 투표 및 이송에 관련한 전 과정에는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창관인이 창관하기 때문에 부정이 일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받침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함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다는 의혹이 있지만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은 서로 같은 투표함입니다. 하고 지금 다음에 또 이렇게 행랑식 투표함을 보여줍니다. 투표함. 그리고 이송과 보관이 편리함. 또 다시 기사로 갑니다. 2. 사전투표함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물음표 있습니다. 사전투표 후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많은 투표함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면 창관인의 창관하에 봉인한 다음 창관인과 정복 경찰 공무원 등이 동반한 가운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송된 후 보관됩니다. 보관 장소에는 폐쇄 폐로 TV와 보안 관리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합니다. 폐쇄해로 TV에 녹화되는 화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제센터 시도선관위 관제 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투표함은 4.15 선거일 오후 6시 정당 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과 정복경찰관, 경찰공무원, 관할 선관위원 등이 동반한 가운데 개표소로 옮겨져 별도로 개표됩니다. 3. 사전투표를 해킹으로 조작할 수 있다. 물음표인데요. 사전투표가 해킹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종이로 된 용지를 이용해서 선거인이 직접 투표하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사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투표하면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느낌표와 물음표가 있죠. 그다음 또 투표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물음표입니다. 사전투표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비밀투표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지의 QR코드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투표하는 선거인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에 관한 의혹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사전투표는 10일, 1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조작과 의혹 걱정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8개 언론매체연합,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경향, 서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에서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거 문화를 전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기사가, 한겨레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사진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내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개인 정보도 없음. 사전투표지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구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그 개인 정보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비밀투표가 침해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결론은 뭐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매체의 유착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언론 매체들이 유착했다고 할 수 있는 기사가 한겨레에서 지난 2020년 4월 3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 매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요. 언론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헌하고 있고 중앙선관위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언론 매체들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는 언론사를 앞세우지 말고 국민 앞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솔직한 기자회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중앙선관위는 왜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기자들 앞장 세워가지고 말이죠.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보여야 하는 그 최소한의 도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그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제 언론 매체가 유착한 관계였고 두 번째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도 언론 매체가 껴져 있고 세 번째는 대법관들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런 관계로 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합니다. 예, 오늘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세 번째 방송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